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인스타그램을 슬슬 살펴보다가 꽤나 자극적인 광고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멀티탭 광고인데요. 직사각형을 세워놓은 모양의 열리는 뚜껑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안에다가 신문지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요. 근데 불이 멀티탭으로 옮겨붙지 않고 심지어 꺼지기도 했고 사람이 멀티탭 뚜껑을 밟고서 올라가서 끼는데 깨지지도 않아! 제가 오늘 그 제품 준비해 왔습니다. JJ의 리얼리 뷰! 오늘 리뷰할 제품! 정말 튼튼한 내구성과 안전성을 자랑한다는 파워 탭입니다. JJTV. 자, 그러면 제품의 언박싱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두 개를 시켜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품의 구성 자체는 동일합니다. 일단 본품 사용 설명서 전선 정리 벨크로 홀더 세트, 본인 취향에 맞게 붙일 수 있도록 스티커, 그리고 레터링을 할 수 있는 알파벳 스티커까지 이쪽도 구성은 동일하고요. 제품의 가격을 얘기를 안 해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일반적인 멀티탭에 비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멀티탭을 열어보게 되면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구 멀티탭인데 가격이 49,000원. 둘이 버전이 다른데 같은 가격으로 구매한 이유가 와디즈에서 펀딩으로 얘네들을 간격을 두고 구매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정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정가가 76,000원, 그리고 USB가 있는 버전은 무려 93,200원. 멀티탭이 7만원 9만원대라고? 재작년쯤에 유행했던 박스 멀티탭 요런 거 있잖아요. 저도 집에서 몇 개 쓰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싸! JJ의 리얼 리뷰에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능과 디자인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설명해드리기 전에 광고대로 되는지부터 한번 테스트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스트해볼 거는 안에다가 신문지를 놓고 불을 붙였을 때 불이 멀티탭에 옮겨붙지 않고 꺼지느냐. 마른 신문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안에다가 집어넣고 끝머리 이렇게 살짝 빼놓고 여기에다가 불을 붙여볼게요. 광고에서는 3분의 1 정도 타다가 불이 꺼져버렸단 말이죠. 그게 과연 될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불 붙일게요. 갑니다. 자, 지금 불을 붙였고 입구에서 꺼져버려서 안에다가 불을 다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어떻게 된겨? 불이 붙은 거? 입구에서 불이 꺼져버려가지고 다시. 오케이. 아예 안쪽에서는 불 자체가 안 붙네. 불이 아예 붙다가 말고 꺼져버려요. 이거는 광고에서처럼 될 것 같았는데 역시나 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불을 붙여보자. 불을 붙여가지고 안으로 넣을게요. 연기는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 봐봐, 불 꺼졌잖아. 아, 참고로 여기 소화기 비치해놨습니다. 그냥 여기서 불을 붙여보면은 활활 잘 탄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불을 붙여도 요 정도로 이렇게 덮어주면은 안에는 불이 꺼지고 바깥에만 붙고 있거든요. 안으로 타들어갈수록 불이 꺼집니다. 연기만 이렇게 내뿜게 되는 거죠. 서서히 꺼지겠죠. 이 안에서 불이 붙게 됐을 때는 일반적인 멀티탭보다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 인정!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애초에 불이 활활 타고 있던 종이를 넣고 덮으면 어떻게 될까? 오, 지금 불이 꺼졌는데? 연기가 막 나고 있습니다. 뜨겁거나 한 건 없어요. 꺼진 것 같아. 지금 한 5분 정도 흘렀는데 연기는 계속 나고 있습니다. 산소가 아예 안 들어가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 불씨들이 남아서 계속 연기를 생성해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한 10분 정도가 흘렀는데 연기가 거의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불 꺼졌어.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 이럴 때 해봐서 알겠지만 산소를 차단을 하고 막아버리면 불이 꺼질 수밖에 없거든요. 멀티탭에 이런 원리를 적용을 했다는 거는 괜찮은 것 같다. 자, 그러면은 광고에서 나왔던 두 번째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탭 정리함으로 보여요. 각각 콩콩 띄워봤는데 얘는 멀쩡하고 일반적인 건 깨졌단 말이죠. 아,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부서진 플라스틱은 누가 봐도 손쉽게 부서질 만한 구조로 좀 넓은 걸 가지고 했거든요. 가운데에 힘을 주면은 우질끈하고 부서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밟아볼 거는 광고에서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것을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이에요. 소재 자체는 둘이 다르죠. PC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두툼해요. 주먹으로 때려봐도 튼튼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얇은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깨지고 얘는 안 깨진다, 요거를 보여준 것 같은데, 상세 설명 페이지에는 키가 170인 남성이 밟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170보다 살짝은 큽니다. 많이 크진 않지만 제가 밟아보면 얼추 비슷한 느낌을 테스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 둘 셋 오! 여기서 살짝 콩 띄워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얘도 버티는데? 이거 근데 잘못하면 진짜 부서질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와우. 얇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얘는 깨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 위에서도 세 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녀석은 힘을 줘서 띄워도 깨지지 않을지. 하나, 둘. 아, 이건 된다. 자, 이것도 광고대로 됩니다. 광고 인정. 어허, 이거는 된다. 얼른.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결과 광고는 상당히 자극적인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내구성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스트를 마쳤으니까 제품을 좀 살펴보면서 세세하게 리뷰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겉모습이 일반적인 멀티탭과는 확연하게 비교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하게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모던해 보여요. 그리고 색깔 자체도 많은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흰색. 제 여자친구가 이 집에 자꾸만 뭔가 흰색 가구, 흰색 가전제품 이런 거를 자꾸만 들여놓으려고. 뭐 아무튼 일반적인 멀티탭과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박스 멀티탭까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워형, 박스형 멀티탭의 장점은 뭐냐? 바로 일반적인 멀티탭에다가 선을 딱딱딱딱 꼽아갖고 사용을 했을 때보다 훨씬 깔끔하고 심플해 보인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멀티탭에다가 손을 꼽아서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너저분해 보이는 게 사실이죠. 반면에 박스탭에다가 콘센트들을 이렇게 꽂아두면 앞에서 봤을 때만 깔끔하고 뒤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똑같고요. 보통 이런 제품들을 광고하는 걸 보면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쏙 빼놨더라고요. 성격 깔끔하신 분들은 선 잘 묶어가지고 잘 감춰놓거나 막 한단 말이에요. 밖에다가 멀티탭을 꺼내놓고 쓴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예뻐 보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박스탭을 한 2년 정도 사용을 하면서 코드를 더 꼽아야 될 때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은 얘네를 다시 열어요. 뭐 여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보통 이런 거를 쓰면은 한 자리에다가만 두고 붙박이를 사용을 하는데 그럴 때 선이 막 당겨지거나 팽팽한 선들이 있으면 이걸 또 뒤로 못 제낀단 말이야. 얘가 팽팽하니까 안 제껴진단 말이야. 이게 돌려가지고 천에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막 다른 거를 갖다가 또 꽂고 막 그렇게 하는 동안에 여기 위에 정리해놨던 선들은 다 흐트러져. 다시 모아서 이렇게 해서, 너무 이 과정 자체가 새로운 전자제품을 꼽을 때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타워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편함이 조금은 해소가 될 것 같은 게, 그냥 뚜껑만 열어버리면 플러그 전체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전자제품들이 꽂혀 있을 때 그냥 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꼽아버리고 퍼버리면 되니까, 이런 박스형 멀티탭의 뒤쪽을 이렇게 따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방식보다는 굉장히 편리하게 잘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선들이 한쪽으로 모아지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다. 쪽면을 보면은 여기 공간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두꺼운 게 다섯 개가 빠져있는데도 공간이 아직도 넉넉하게 남아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녀석을 사용을 하더라도 전자기기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차피 다 갈라져야 되니까 어차피 그러면 또 선들이 지저분해지고 결국에는 정리는 알아서 잘 해야겠죠.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선이 길어가지고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꽂아가지고 말아서 보관을 하라고. 하지만 두꺼운 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감기가 버겁다. 그래서 뭔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얇은 선들을 감아놓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핸드폰 충전기 같은 거 선이 얇으니까 이런 애들은 덮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안 닫힘.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USB랑 C타입 충전 케이블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뚜껑을 덮은 후에도 요거를 여기다가 꼽아가지고 요렇게. 제가 산 거는 그냥 USB 모델이라서 고속 충전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얘보다 또 급이 좀 높은 게 있어요. USB PD 버전.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정가가 9만원대 비싸잖아요? 얘보다 더 비싸. 그래서 이거 샀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밖에 USB 단자가 없단 말이에요. 핸드폰을 충전해야 될 때는 안 다친다. 이 제품은 위쪽에 전원 버튼이 있는데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렇게 전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방식이고요. 옆쪽에는 조그마한 버튼이 또 하나가 달려있는데 리셋 버튼. 그러니까 얘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전원이 그냥 차단이 돼버리고 리셋 버튼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얘를 다시 누르고 전원을 켜야 된다. 버튼을 누를 때 살짝 뻐걱거리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얘가 얘보단 또 훨씬 나은 걸 봐서는 뽑기 운이 따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쇼트 나는 거를 보호해주고 과전류 과전압을 보호해준다 요거였거든요. 쇼트 현상 같은 경우에는 합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멀티탭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은 까맣게 먼지 같은 거 쌓여 있잖아요. 아니면은 플러그 쪽에 습기 같은 게 생겨 있을 수도 있고요. 먼지까지 덜 들어오게 하는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멀티탭보다는 그럴 위험이 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즘에 여러분 다이소에만 가도 3,000원이면 이런 거 사거든요.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디자인 예쁜 거 되게 많아요. 집에 있는 멀티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씌워놓는다면 먼지도 덜 들어가고 인테리어적으로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내세우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재질 자체가 난연 PC로 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질을 뜻하는 건데 제가 집에서 그냥 사용하던 이 제품이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멀티탭인데 상세 설명 보니까 얘도 난연 재질이거든요. 둘 다 불로 지져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타워탭과 일반적인 멀티탭의 모습입니다. 태우면서 봤을 때는 둘이 굉장히 비슷하게 보였거든요. 이렇게 두 번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멀티탭 역시 불이 살짝 붙기는 했지만 금방 소화가 되고 옆으로 옮겨붙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멀티탭도 난연 소재로 만들어진 거면은 멀티탭 케이스도 난연 소재로 만들어지거나 불에 강한 소재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멀티탭 위에다가 씌워서 사용하는 것도 가성비 있게 보다 보기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네요. 제가 마트 가가지고 2만원 주고 사왔는데 얘도 USB 잭이 있고요. 그리고 과부하 차단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과전압 보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플러그 살펴보시면은 그 플러그 꼽는 구멍 말고 쇠로 두 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접지. 이 접지를 통해서 과전압을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멀티탭은 다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멀티탭 보관함에 구멍들이 있다 보니까 일로 먼지가 들어갈까봐 또 불안하다. 그래서 쇼트가 날까봐 불안하다 하면 다이소 가면 이런 거 팔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들은 막아두면은 이 안으로 먼지가 들어갈 위험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제가 이렇게 만져보고 사용을 해본 결과 그냥 멀티탭을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쓰기에도 편할 것 같은 건 사실입니다. 크게 드라마틱하게 좋은 점은 없어요. 사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품을 놓고 봤을 때는 광고를 과장되게 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제품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 책정을 너무 높게 한 게 가격 말고는 깔 게 없긴 했어요. 멀티탭 하나에 7만원 9만원을 주고 구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일반 멀티탭에 멀티탭 정리함을 사서 끼워놓지 않을까.
물론 정가가 7만원 9만원대인거지 제가 펀딩가는 더욱더 싸게 4만 얼마에 이거를 구매를 했고 온라인 마켓 같은 데서 판매를 하면은 할인을 해서 팔겠죠. 4만원 5만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비싼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살까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7만원 9만원이면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너무나 낮아지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JJ의 리얼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한 제품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세요.